은지 씨. 이 팀장으로 부르시죠. 그건 회사에서 일할 때고 지금은 퇴근했고 사석이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? 강석준 씨가 포럼 참석을 거절했어요? 그럴 리가요. 엄마가 학교로 석준이를 보낸 거예요. 왜요? 내가 포럼에 참석하려고요. 부회장님하고는 굉장히 각별하신가 봐요. 그럼요. 우리 엄만 내가 원하는 거면 뭐든지 다 해주는 사람입니다. 본부장님을 후계자로 생각하시겠어요? 당연하죠. 회장님도요? 뭐 아버지는 의견이 다른데 곧 달라지시겠죠. 은주 씨랑 이런 데서 저녁도 먹고 와인도 마시고 데이트가 뭐 별겁니까? 본부장님, 혹시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? 아니 뭐 관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인연이 아니었나 싶은 게. 7년 전에 서로 나가기 싫어 대타 내보냈잖아요. 그것만 봐도 본부장님과 전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난 그 반대인데. 서로 대타를 내보내겠다고 생각한 것.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? 그거야말로 우리 둘이 서로 통했다는 거 아닙니까? 본부장님이 계속 그런 생각이시면 이런 자리 부담스럽네요. 은지 씨, 혹시 남자 있어요?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날 부담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... 있습니다. 예? 만나는 남자가 있어요. 나 남자가 있다고요? 네. 그러니 다음부터 조심해 주십시오. 이만하려고 나왔습니다. 그럼. 애인이 있다고? 저 여기요! 와인 병치를 가지고 와요! 아무리 부회장이 강석환을 민다고 해도 회장님 권한만 하겠어.